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공항 확정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11년 상승장 코로나19의 저초 다우 약세장 진입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 뉴욕 증시 11년 상승장이 끝나가고 있다. 11일 다우 지수가 지난달 기록한 최고치에 비해 20% 넘게 하락했다. 어, 그래서 공식적인 약세장이다. 그래서 20%, 고점 대비 20% 빠지면 약세장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19% 하락해서 20%를 이제 앞단기, 앞, 앞뒀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우 지수는 5.86% 폭락했습니다. 그 사상 최고치비에 20%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장, 어, 영역으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2009년서부터 시작된 11년 상승장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얘기고요. 스탠드앤 푸어스, 뭐 S&P 500 지수는 4.89% 하락했고요. 그다음 에 나스닥은 4.70%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라가면 0.2%씩 매일 같이 올라가는데 어, 보시면 이렇게 4%씩, 5%씩 빠졌다는 얘기는 하루에 뭐 거의 한 음, 한 25배 정도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공항하고 이걸 보시면 그공항에 이제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한 달에 네그 번에 마이너스 3% 이상이 뜨면 그때가 공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한 거고요. 예. 그 2월달에 이렇게 두 번이 떴습니다. 2월달에 예, 두 번이 떴습니다. 이렇게 2월달에 두 번이 떴구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아, 이렇게 두 번이죠. 한 번하고 두 번. 그 다음에 어, 3월 달에는 이제 이때 3월 3일 날은 아닙니다. 2.99는. 그리고 3% 떴고요. 그 다음에 1%는 아니고 7% 떴고 4%. 그래서 세 번이 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네 번이 뜨면 공항 확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뜨면 공항인데 어, 오늘 선물지수가 거의 4% 넘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공항이 거의 확정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면, 지금 현재와 아주 똑같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라걸 알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9% 굉장히 급락을 한 다음에, 데스켓 바운스가 일어났죠. 이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거래일 연속 빠집니다.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지금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게 사흘이 맞았죠. 그리고 나흘째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다음이 블랙 먼데이인데 블랙 먼데이 보시면 이때도 지금 마이너스 3%고요. 그 다음에 11%, 9% 이렇게 아주 급락을 한 다음에 7%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 이게 이제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블랙 먼데이인데 블랙 먼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7% 빠지고 거의 5% 정도 이제 올라오고 다시 4% 빠지는 상황이 똑같고 이때는 이제 2% 정도 빠지니까. 오늘 마이너스 3% 이상이 뜨면 뭐이 기록을 깨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보다 더 심하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얘네들 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왜 빠졌냐 그러니까 왜 빠졌냐고 보면 이렇게 빠진게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게 잘 맞고 있는데요 뭐 누가 이제 보면은 작두를 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저는 작두안답니다 저는 이게 그 통계에 의한 거지 제가 뭐 어떻게 추정을 해가지고 한게 아니에요 이런게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뜨면 그때 이제 공항이 확정인데 공항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달 연속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4월, 5월 두 달을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6월 첫 거래일 그게 이제 다시 들어가는 시점인데 4월하고 5월까지 지금서부터 그 이후로 4월, 5월까지도 마이너스 3%가 절대 안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들어가서 6월 1일서부터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1등 주식을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먼데이는 어느 정도 빠졌냐. 한 6개월 정도 떨어지고 36%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는 1년 정도가 빠지고, 어, 한56%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뚝을 박는다라고 한다면 뭐 30%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어, 50%에서 한번 박는 게한 10%씩, 자산의 10%.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버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거는,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죠. 네, 항상. 그래서 이제 계좌가 녹는데, 어, 그, 워렌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닥, 이제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못 삽니다. 지금 누가 살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마이너 스3% 떴을 때 모든 자산을 빨 달러로 바꿔놨다면, 30% 떨어진 시점에 강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때, 10% 정도만. 50%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또 10%를 또 사는 겁니다. 5 0 다시 반대 가면 좋고, 그러면 이제 거의 한, 한 다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45%가 되겠죠. 45%로 물타기가 들어간 거죠. 두개다 합쳐서. 그리고 뭐 심하게 뭐 닭한법처럼 갔다. 뭐78% 떨어지거든요. 3년 반 동안. 그럼 어떡하냐? 78%에 한번더 사요. 예. 그래 한10% 정도. 그래도 70%는 뭡니까? 70%는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 정도는 바닥에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타기를 했, 아, 물타기를 했는데 거의 한한60% 60%, 60, 60 정도의 물타기가 들어간 거죠. 30% 정도가 그렇게 되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면 뭐 거의 세계가 망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고 파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분들은 심장이 약하시거나 뭐 주가가 0.1%라도 떨어지면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하지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인격 수양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 원래가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안전 제일주의다. 그러면 이런 장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 이제 지금 만약에 뭐 마이너스 3%가 오늘 뜨고 더 이상 안 떴다. 그래서 공항은 확장됐는데. 뭐, 그렇게 되면 한 6월 첫 거래일 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뭐, 확실하게 자기는 이제, 그,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라고 하면, 그,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고 파는 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떨어졌냐? 라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면, 어, 뉴욕 증시는 장중 세계보건기구 WHO가 마침내 코로나19를 국제적인 유행병, 뭐예요?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어디가? 유럽이. 그리고 미국도 막 확산 중이죠. 어,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 있냐 수요와 공급 라인이 둘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공급은 어딥니까 예, 중국이고 수요는 어딥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되는데 둘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전체 독일 국민의 60에서 70%는 코로나 19에 감염될 것이다 라는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우려한 전망도 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 석유 생산 능력을 하루에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로 예 100만 배럴 확대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빠이 하는 거죠, 이빠이. 그래서 누구랑 붙는 거예요? 러시아랑 붙는데 실제로 이제 깨지는 거는 러시아도 깨지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도 깨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뭐 3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불대까지 떨어지면 셰일가스 업체들이 어, 부도가 나게 되죠. 어,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중소은행들, 거기, 거기까지 연세, 연세부도를 맞는 거고, 글로벌 투자은행들 이런데도 연세적으로 이제 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런 것들 이제 금리컷을 한다든가, 양자원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뉴욕 증시 강세장이 거의 끝나간다면, S&P 500 지수 올 중반까지 15%더 하락해, 최고치 28% 하락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거 보시면, 어, 28% 하락한다.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죠. 30%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고, 어, 근데 뭐 이거는 뭐 하락한다는 전망일 뿐이지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알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하락할지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연말까지 급여 소득세율 0% 인하도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이 노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안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상원 민주당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문을 왜 제기했을까요? 한마디로 아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데 뭐 급여세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쉬,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 통과가 그 법률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해지면 뭐 통과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더안 좋아졌는데 뭐 오늘 이제 그열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는데, 대국민 담화를 했죠. 근데 실망 매물 때문에 다우 존스 지수가 선물이 900% 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뭐라고 얘기했냐. 30일 동안 유럽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경제에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뭐 유럽 비즈니스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 조치는 막대한 양의 무역과 화물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승인을 거칠 다른 여러가지 상황에도 적용된다. 얘기는 뭐냐면, 무역하고 화물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백악관이 물품을 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제에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트럼프 생각은 뭐냐, 요참에 이제 유럽까지도 제끼고 혼자서 자급자족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GDP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국만이 마이너스구요.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은 뭘할수 있냐면,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나라예요. 뭐, 에너지서부터 식량,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IT, 없는 게 없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고립주의로 갈수록.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을 안 받아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역의 적자가 줄어들게 되죠. 중국에서 수입을 안 받는 거죠. 무역의 적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가 그 늘어나게 되냐면, 뭐, 적자 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좀더 망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작업자족을 한다면. 없던 일자리 막 만들어야 되니까. 뭐, 요참에 엎어진 김에 이제 쉬어간다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보시면, 달러온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12 12.04.22원, 아이 1204.2원이죠. 그래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달러원 환율에서 그뭐 원화가 뭐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항 오면 안정적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다 뭐 이러는데 실제로는 요그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팔고 나가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빠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장난 아닌데 요즘 보시면 그 장사 안 되는 데가 꽤 많죠. 그래서 3월하고 4월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거의 안 된다. 그러면 자영업들이 망하는데 솔직히 자영업들이 대출 받은 게어딥니까그 자영업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기 집담보 다 받아서 이제 대출한 거죠. 그래서 집이 자산 가격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은 뭘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달러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빅스 선물 지수는 14% 넘게 폭등 중이고요. TLT는 어저께 3% 넘게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익 실현한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TLT는 뭐, 가지고 무조건 한달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TLT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상관없어요. 마이너 스 3%가 한번 정도 뜨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한달 정도 기다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연속, 연속으로 막 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공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공황은 초반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달 정도 TLT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5% 밖에 안 올라요. 10% 빠지면. 그리고 20% 빠지면 10% 정도 밖에 안 오르고. 근데 지금은 한20%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벌써 뭐 거의 20%까지 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황을 미리 반영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면 빠져야 되고, 저는 이제 늦게 들어가는 거 계속해서 TLT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든지 뭐한 푼이라도 더 남기시려고 이렇게 보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TLT는 항상 초반에는 들어가되 중간에 들어가는 건 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LT는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 또 들어가면 또 계좌 녹아요. 달러 인덱스는 94를 바닥으로 다시 96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컷 하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훼손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탈리아, 뭐, 그쪽에 지금 뭐가 발생했습니까?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탈리아 장난 아니죠? 그, 그리고, 그, 얘네들이 이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그 유로화가 더 늘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달러 쪽으로 다시 글로벌 자금이, 어 무브하는 거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 이거를 이제 해결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 쪽으로 다시 그 달러가 올 수밖에 없고, 공황이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진짜 사이드카 걸리고 장난 아닙니다. 초상날이고요그 다음에 대만하고 니케이 지수도 4%에서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공항이 확정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항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올랐던 유가도 다시 5% 넘게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러시아, 뭐, 지금 싸움이 점, 점입 가격입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도 소폭 빠지고, 비트코인도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공항 확정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